재개발, 재건축 소유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1390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는 2016년도 공덕 자이를 매수하여 살고 있고 한남 3구역을 2019년도에 사서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공덕자의 차익이 커서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재개발은 못 받는다고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를 갑자기 폐지한다고 해서 정말 화가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뒤에 가서 정확하게 시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시점 안에 매도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 영상을 계속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소유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점만 명확하게 아신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A주택 공덕자이를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셨는데 여기는 한남 3구역이죠. 이 재개발 물건을 구입하셔서 이쪽으로 이제 좀 갈아타실 생각으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까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있는 거고요. 한남 3구역은 2020년 8년짜리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월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냐예요. 우리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랑 시점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보통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이 요건이 첫 번째입니다.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은 2028년이고 자진 말소가 되는 시점은 2024년입니다. 그 시기 때 자진 말소한 이후에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근데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멸실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죠? 기존의 주택이었다가 이제 멸실을 해서 이제 아파트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지는 멸실이 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멸실에서도 멸실 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멸실 이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멸실 전에 만약에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얘는 비과세가 가능해요. 다만 멸실 이후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단계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진행 단계가 있는데 조합 설립이 나고 난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나고요. 그 다음에가 이주 및 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후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 단계입니다. 근데 관리 처분이 나는 시점 이전에는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이죠. 주택. 관리 처분이 난 시점에서부터 입주가 되기 이전까지는 우린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아파트가 되죠. 자,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8년짜리 일반 민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 이 시기 때 4년을 보유하셨대요. 근데 관리 처분이 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입주권으로 변화됩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가 돼요.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부터 4년을 더 보유하면 8년 임대기간을 채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710 대책에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8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말소가 돼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말소가 되냐? 우리 여기 2주 철거하는 시점 있죠? 이 시기를 멸실로 봅니다. 멸실. 주택이 없는 시기로 봐요. 멸실이 되면 이때부터 말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2주 철거 때. 따라서 2주 철거가 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대 등록을 유지시킵니다. 근데 세입자가 퇴거하는 시점, 그리고 주택이 완전히 철거되는 시점에서는 멸실로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멸실이 되기 이전에 매도를 한다면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멸실 이후에 우리가 매도를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로 매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받으실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이다. 자진 또는 자동 말소가 된 시점에서는 5년 이내 매도하면 상관없지만 자진 말소하기 이전에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멸실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멸실이 되고 난 이후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로 매도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